혈관은 콜라겐, 엘라스틴, 지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혈관 중에서 이 대동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맨 먼저 닿아서 이 혈관에 이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센 부위이기도 한데요. 대동맥의 무려 57%가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스틴이 감소하면 이 대동맥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엘라스틴이 풍부한 혈관이고요. 다른 한쪽은 엘라스틴이 부족해서 동맥경화가 진행된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충격이 깜짝이야.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놀랬어. 한 방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머. 이렇게 혈관이 충격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요.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동맥이 늘어나는 이 대동맥류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대동맥류는 혈관이 이렇게 부풀다가 터지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에 이런 대동맥류가 생기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는 것처럼요. 엄마. 어머. 저렇게 되는 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진짜. 야. 사실 이 대동맥류가 발생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파열되게 되면 이 뇌출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지마비, 안면마비, 의식저하, 심하면 사망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죠. 또 흉부에 대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흉부에 대동맥류가 생기게 되면 부풀어 오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네. 이런 흉부의 대동맥류가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환자의 이 41%만 살아서 병원에 도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복부에도 대동맥이 있죠. 이 복부의 대동맥이 파열될 경우에는 사망률이 80에서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맥경화에 의한 동맥 파열은 목숨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혈관 탄력은 미리미리 챙겨주셔야 하죠. 이때 엘라스틴을 보충을 해주면은 혈관 탄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고혈압을 유발한 쥐에게 4주 동안 엘라스틴을 섭취하도록 해봤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대동맥의 혈관 손상이 대조군에 비해서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엘라스틴이 고혈압 환자의 혈관 손상 억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16주간 엘라스틴을 섭취하자 혈관의 내피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 또 혈관의 탄력성이 개선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혈관 탄력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신에 다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신 탄력에 이 엘라스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좀 보실게요. 아이고.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실까요? 모르겠는데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들 닮았어요. 그치? 닮았어, 닮았어. 아니, 근데 제가 조금은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아이들은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특징이 두상이 좀 작고요. 눈 주변이 두텁고 코가 작으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입술이 두껍고 또 눈이 녹색인 게 특징이에요. 자, 윌리엄스 증후군은 출생아 2만 명 중에 한 명이 앓고 있고 엘라스틴을 생성하는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어쩐지 뭔가 모르게 닮았더라. 이 증후군을 앓는 환자는 이 엘라스틴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정신지체나 관절 구축, 고혈압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건 건강한 67세 노인의 대동맥이 있는 엘라스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6살 윌리엄스 증후 환자의 대동맥 엘라스틴인데요. 어머! 네, 잠깐만.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니 노인분이 더 건강한 것 같은데. 뭐가 이건 완전히 차이고 확실히 건강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엘라스틴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엘라스틴 결핍 환자에게서는 이 동맥 협착증과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이 쉽게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혈관 탄력에 있어서 엘라스틴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